2009년 한국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새 장을 열었던 드라마 아이리스. 이번엔 더욱 강력해진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작비 200억 원, 화려한 스케일로 무장한 아이리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와. 지난 화요일 아이리스 2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화려한 캐스팅을 선보이며 명품 드라마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배우들이 참 많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리스 2는 어떤 작품인가요? 아이리스 두 번째 이야기는 참 아주 좋은 이야기를 그렇군요. 얘기긴 하나 이제 출연진들도 많이 다르고 네. 그래서 좀 다른 색깔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캐릭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NSS에서 팀장을 직책을 맡고 있고 NSS 최고의 정예요원 장혁,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여인 이다혜, NSS의 카리스마 부국장 우연수, 와우. 북한 첩보 요원 이범수까지 정말 기대됩니다. 나머지 다르게 혼자만 북한 분이세요. 쓸쓸하진 않으세요? 그 나라 자체가 쓸쓸하죠. 자격이 많은 분들이 당장 추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작품이 사실은 다혜 씨랑 세 번째 작품. 그러게요. 야 혹시 네. 한 방이 있어요? 예. 감회가 새롭고요. 그 작품과 좀 틀려지는 부분은 다혜 씨가 이제 저를 쫓아오는 그게 좀 이번엔 바뀌었군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번엔 안 쫓기니까. 그러신 것 같죠? 이번에도 뭐 멋진 로맨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북한 분이라서 만날 길이 없어서 탈북자로 등장합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웃겨요. 곁에 있어요. 웃겨요, 웃겨요. 판문점. 판문점에는 매점이 있나요? 매점에서 만나시고요. 이번 드라마의 서피스트 윤두준 씨가 이다혜 씨를 사랑하는 열혈 청년으로 출연하는데요. 열청이죠? 인피니트와 그룹 인피니트와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장면 기억하시죠? 뭐 이렇게 자꾸 내 거를 하자 그러는지 마음이 막 흔들려요. 네. 거의 라이벌 그룹이죠. 비스트 그렇죠. 두준군하고 함께 하게 되셨어요.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인피니트에 관한 사랑은 떠나버린 건가요? 그럼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네. 인피니트 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쿨하시죠? 쿨하시네요. 아이리스 하면 화려한 액션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감나는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정말 연습하는 벌레죠. 네. 잘 가르쳐주시거든요. 하는 빼고 연습벌레 해도 되죠. 정말 진지하게 네네. 오빠가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를 듣고 액션이죠. 있다가 타 액이라고 하죠. 웃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났어요. 왜 연기자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 선생님하고 나중에는 같이 배우게 됐어요.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해요. 이범수 씨는 굉장히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북한 사투리 많이 공부하셨나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아. 그 중요한 건 작품 속에서 사투리를 쓸까 말까. 그렇죠. 아니면 또 쓰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쓸까.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유학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범수 씨의 북한말 공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북한말 퀘스트!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퀴즈 몇 가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파 뚱땡이는 뭘까요? 뭘까요? 보라돌이요. 그 보라돌이가 속해 있는 그룹은? 텔레토비. 어우, 바로 나오셨어요. 정답입니다. 노래 춤무기는 무슨 뜻일까요? 노래 춤무기. 브라이티. 응? 네? 발음을 좀만 더 정확하게. 브라이티? That's correct. 갈가보 한 판만 해서 이기시는 분께 제가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어떡하지? 잠깐만. 네. 이기고 싶으세요? 모두들 승부욕이 발동되셨어요. 아 진짜 이기고 싶으세요? 아니 진심을. 아이고 출연진 분들이 굉장히 승부욕이 다 있으시네요. 가위바위보. 와, 우승한 오연수 씨께는 연예가중계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렸는데요. 정말 특별합니다. 네. 무슨 티켓인가? 정말 궁금하시죠? 뭔지. 바꿔 죽겠는데. 화를 내시네요. 상품은 바로 연예가중계 출연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있네요. 연예가중계 나중에 얘기를 출연 꼭 할 거예요. 장혁씨 정말이죠? 장혁씨 기다릴게요. 재밌어요. 액션 블록버스터 아이리스 2는 내년 2월 안방극장으로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기대되네요. 아 정말 하면서 예, 기대됩니다.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희망찬 기운을 작품에 담아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게 새해의 희망이겠죠. 아이리스2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내년에 만나요.